기준의 바디페인팅 기법에 착시 기법을 도입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환상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일루전 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캐나다, 미국, 중국, 일본, 인디아, 인도네시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사가 난 것 같아요. 굉장히 열등감에 가득 찬 아이였어요. 그걸 이겨내려고 자신감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. 가장 잘하는 게 그림 그리기였는데 조금씩 인정을 받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내면에서 뿜어나오는 아우라는 어떤 걸로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.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으면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미술은 가장 자신 있는 거고 메이크업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니까 괜찮은 작업이 나오더라고요. 좋아하는 거 하면서 일하는 게 최고잖아요. 일상적인 것을 조금만 다르게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아요.